안녕하세요. 네. 네. 기자님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다경입니다. 네. 이렇게 무대에서 보니까 좀 감회가 저는 되게 새로운데, 네. 오랜만에 팬분들과 그리고 많은 대중분들께 인사드리는 자리예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근 2년 동안 코로나로 이제 노래를 들려드릴 무대가 많이 없었는데, 팬분들께 더욱 완성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자기개발과 이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OST 발매가 아닌 진짜 신곡 발매가 정말 오랜만입니다. 다른 가수분들보다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은데 소감이 좀 궁금해요. 제가 데뷔곡 이후로 이제 거의 6년 정도 만에 앨범을 처음 내는 건데요. 정말 정성 들여 많이 준비를 했고, 팬분들이 또 엄청 기다리셨어요. 네. 그래서 팬분들이 기다릴 만큼 저도 엄청 기다렸거든요. 굉장히 많이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다경 씨와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포토타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포토타임은 이제 정면 봐주시고 그 다음 좌측, 우측 봐주시면 되니까 일단 정면 3초 포즈 큐!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좌측 바라봐 주시고요. 좌측 큐! 하나, 둘, 셋! 그리고 우측 하나, 둘, 셋.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다경 씨가 또 현대무용 그리고 한국무용 전공하셨는데 한국무용 포즈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자, 정면 봐주시고요. 한국무용 포즈 하나, 둘, 셋. 그리고 좌측 봐주시고요. 좌측도 포즈 하나, 둘, 셋. 그다음 우측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되게 고와요. 저는 이런 말이 떠올라요. 꽃선이다, 선이 꽃 같다. 하나, 둘, 셋. 네,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경 씨는 신곡 무대 이제 준비하셔야 되니까 잠깐 무대 안에 내려가셔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